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재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행히 제가 무대에서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, 저희 가족들, 네, 가족들 신년 새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하기도 했고, 그리고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스터디 친구들, 놀이터 친구들 분들하고 이야기는 잠깐 하긴 했지만, 앞으로 더 재밌는 연기, 앞으로 잘 펼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꼭 다시 한번 찝어보고 싶었고, 무엇보다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해도 모자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도 두 개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세상 너무너무 사랑하고, 세상 덕분에 이렇게 상도 받고 앞으로도 재밌는 연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 다시 한번 이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. 세상 사랑해요. 워낙 촬영 때문에 정신없던 한 해였어서 저도 어떤 순간을 꼽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아무래도 제가 국내에 계신 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분들 통틀어서 제 첫 팬미팅을 올해 열었었거든요. 그래서 팬분들을 함께 마주하고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,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기도 했지만 제가 받았던 게 훨씬 더 컸던 그날들이었어서 그날이 너무 기억에 납니다. 진짜 팬분들은 변치 않는구나. 더 큰 사랑을 주셨으면 주셨지 진짜 변치 않고 영원히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너무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서 팬미팅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열심히 촬영 중에 있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드라마가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 외에도 글쎄요, 이것도 성사가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곡도 쓰고 있고 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세상 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뵈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팬분들은 워낙, 세상 분들은 저한테 워낙 주기만 하셔가지고 뭘 더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대로 계셔만 주신다면 제가 더 큰 사랑 그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만 주시고, 그리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. 올 한 해도 꼭 건강했으면 좋겠고, 이루고자 하는 일 분명 다 잘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세요, 여러분.